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다섯 번째, 데이터베이스 발전과 종류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요, 1세대, 바로 계층 DBMS, 네트워크 DBMS로 처음, 첫 세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계층 DBMS는 데이터베이스를 트리 형태로, 우리가 계층이 있는 어떤 트리 구조로 구성을 하는데, 이때 IMS, Information Management 시스템이 이 어떤 계층 DBMS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 비슷하게는 네트워크 DBMS라고 데이터베이스를 그래프 형태로 구성하는 어떤 구조가 또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IDS, Integrated Data Store라고 이 1세대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2세대는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관계 DBMS입니다.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데이터베이스를 테이블 형태로 구성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여기에 이제 오라클, MS SQL, Access, 그다음에 Infomix, MySQL, MariaDB 이렇게 다양한 지금 관계 DBMS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라 이미 이렇게 이런 분야가 관계 DBMS가 핵심으로 DBMS 핵심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세대입니다. 3세대는 객체 지향 DBMS, 그리고 객체 관계 DBMS, 이렇게 객체에 대한 객체 지향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객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 이렇게 볼수 있고, 여기에는 이제 O2, ONTUS, GEMSTONE, 뭐 이런 게 이제 예로 들수 있고요. 객체 관계 DBMS는 객체 DBMS에다가 관계에 대한 DBMS를 더해준 객체 관계 DBMS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객체 간에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객체 간의 관계를 각각 정의해서 사용하는 어떤 이 모델.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모델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DBMS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다음은 4세대입니다. 4세대는 NoSQL. NoSQL DBMS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적합하고 확장성이 뛰어난 특징을 가집니다. 이때는 안정성,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복잡한 기능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구조를 미리 정해두지 않는 그런 유연성을 좀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확장성을 중요시해서 확장성이 뛰어나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의 서버 컴퓨터에 데이터를 분산 저장, 처리하는 환경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이 NoSQL. 그뭐 관련된 걸로는 MongoDB, HBase, 카산드라, 그다음 레디스, 네오4j, 그다음에 OrientDB 이렇게 여러 NoSQL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4세대의 그 NoSQL은요, 사실은 이제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대신할 어떤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에 의해서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형화된 데이터를 주로 처리하는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빠르죠. 빠른 속도로 그 대량 생산되는 다양한 유형의 그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하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이 정형화된 데이터를 다루는 데는 아주 적합한 그 관계 데이터베이스가요. 이 대량으로 연속적으로 그 실시간으로 계속 오는 어떤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는 좀 적합하지 않은 면모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정형 데이터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 방법과 저장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NoSQL이 등장하게 됐고요. 그리고 단일 컴퓨터 환경에서 보통 주로 사용되는 관계 데이터베이스인데, 그 여러 컴퓨터에 연결돼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런 클러스터 환경이라 그러는데, 그런 환경에는 이 확장성 측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여러 컴퓨터에 이렇게 분산된 환경으로 구축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대 정도가 아니라 뭐 수십 대에서 수백 대 혹은 수천 대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 굉장히 많은 이 스토리지를 가진 분산된 환경으로 만들 때는 기존의 관계 데이터베이스가 좀 비효율적인 면모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빠른 속도로 생성되는 대량의
그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 처리하기 위해서요. ACID라고 그러는데요. ACID. A 원자성, C 일관성, I 경리성, D 지속성. 이 ACID를 위해서 그 트랜잭션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에 NoSQL은요. ACID를 제공하자 그 하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데이터베이스는요. ACID를 꼭 지켜야 되는데 이 NoSQL은요. 그 트랜잭션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대신에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분산, 저장,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든 그런 데이터베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모델보다는 더 융통성 있는 데이터 모델을 사용해요. 그렇다고 이제 관계 모델이 뭐 좋지 않다 이런 거라기보다 관계 모델은 또 관계 모델로서 정형화된 데이터를 다루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는 어떤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어떤 대량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다루거나 비정형의 데이터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 구조를 다룰 때는요. 하나의 컴퓨터가 아니라 여러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더 융통성 있는 그런 데이터 모델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NoSQL은 그 스키마가 없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구조를 미리 정의할 필요가 없고 수시로 그 구조를 바꿀 수 있어서요. 어쩌면 비정형 데이터에는 최적으로 맞는 어떤 형태의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회사들에서 이 NoSQL 제품을 오픈소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커스터마이즈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스키마가 없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그 RDBMS랑 NoSQL이랑 어떤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스키마가 있냐 없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데이터가 정형이냐, 혹은 정형 외에 반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하냐, 근데 이제 가능은 하겠죠. 우리 관계 데이터베이스도 대용량 처리할 수 있는데 성능의 저하가 발생됩니다. 자, 근데 NoSQL은 대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로 이제 설계가 돼 있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좀더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마 입장에서는 미리 정해진 스키마가 존재하는 관계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NoSQL은 스키마가 아예 없거나 혹은 변경이 자유로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을 통해서 일관성 유지를 보장하는 그 관계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트랜잭션을 지원하지 않아서 일관성 유지를 보장하기 어려운 NoSQL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기능에서는요,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조인과 같은 복잡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형 데이터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다 정규화가 돼 있어서 그 각각의 정규화된 데이터들이 그 릴레이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조인을 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NoSQL은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한 데이터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치 데이터를 단순하게 스캔하는 정도의 그런 필터링 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검색을 제공하고 있죠. 그 다음 확장성 측면에서도요.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클러스터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데 NoSQL은 클러스터 환경에 적합한 그러한 확장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라이선스도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고가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을 해야 돼요. 하다못해 오라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MS SQL 그리고 MySQL도 오라클이 이제 사버렸기 때문에 어떤 대표되는 고가의 라이센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NoSQL은요 그에 비해서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카산드라, MongoDB, HBase와 같은 굉장히 잘 구축이 된 NoSQL 그런 시스템들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NoSQL에도 여러 종류로 좀 구분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그 문서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키값, 키와 밸류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이제 컬럼 기반, 그리고 그래프 기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보면은 문서를 기반으로 한다. 자, 이렇게 문서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서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에 그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동작을 해요. 그리고 키밸류는 이제 마찬가지로 키와 밸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럼 기반으로, 그리고 이제 그래프 구조도 그래프 기반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자, 문서 기반을 좀 살펴보면요. 그 키와 문서의 쌍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문서가 있다면요. 그 문서가 키의 구분에 따라서 문서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쌍으로. 그리고 트리 형태의 계층적 구조가 존재하는 JSON, XML 등과 같은 반정 형태의 문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층적 구조가 있다. 트리 형태. 그리고 저장은 JSON, XML 같은 반정형 형태의 문서로 저장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문서는요, 객체 지향에서 객체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우리 3세대에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객체의 느낌으로 그 문서 하나가 하나의 객체의 개념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키와 밸류 형태의 데이터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을 좀 확장해서 밸류가 문서가 되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문서 전체를 검색하는 것도 가능한데, SQL이와 같은 특별한 문서 대상의 지리 언어를 이용하면요, 문서 내 일부도 검색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몽고DB, CouchDB 등이 이런 문서 기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키 밸류, 키값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이거는 단순하게 키와 값의 쌍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좀 가장 단순한 형태라고 볼수 있는데, 이미지와 동영상은 물론 어떠한 형태의 값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키와 밸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리 처리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키를 이용해서 값 전체를 검색할 수는 있지만, 값의 일부를 검색하거나 값의 내용을 이용한 지리는 할 수가 없고 별도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키와 밸류, 키를 통해서 밸류를 찾는 그 과정만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처리가 가능한 거죠. 이거에 대한 예로는 이제 아마존의 다이나모 DB가 있고요. 그 다음 레디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컬럼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자, 컬럼 뭐 베이스, 그리고 컬럼 패밀리라는 어떤 그 개념이 있는데, 키와 쌍으로, 컬럼 패밀리와 키의 쌍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가 있고, 그 키에 따라서 키와 관련되어 있는 컬럼 패밀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컬럼 패밀리는 관련 있는 컬럼 값들을 모아서 구성을 합니다. 관계 데이터 모델의 어떤 테이블과 유사하게 그 컬럼 패밀리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컬럼 패밀리는요, 그 테이블에서 한 개의 튜플을, 그 하나의 행, 튜플을 구성하는 속성들의 모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가 각 튜플에 구분하는 것처럼 키로 각 컬럼 패밀리를 식별을 해요. 기존에 원래 키가 각 튜플을 구분하는 데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컬럼 기반 데이터베이스는요, 키로 각 컬럼 패밀리를 식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 데이터 모델의 테이블과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값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컬럼 패밀리마다 컬럼의 구성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구글의 빅테이블, HBase, 그 다음에 이제 카산드라 같은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볼 거는 그래프 기반 데이터베이스인데요. 그래프 기반은 그 노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간선으로 데이터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어떤 그래프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그래프를 지리를 그래프 순환 과정을 통해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연관 데이터를 추천하거나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뭐 어떤 친구를 찾는다, 관계를 찾는다, 이럴 때 이제 적합한 어떤 모델이죠. 트랜잭션을 통해 이제 ACID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클러스터 환경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래프 구조가 각각 클러스터 환경에서 어떻게 이제 이 그래프를 뜯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간선을, 엣지를 뜯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산된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NoSQL 그 데이터 모델과의 차이점이 바로 이러한 점이겠죠.
그 예로는 이제 Neo4j가 있고요. 그 다음에 OrientDB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프 기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4세대에 우리 그각 기반의 어떤 네 가지 종류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NoSQL 제품을 봤는데, 그 외에도 이제 NewSQL이라고 해서요. 관계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장점을 가져오고, 그리고 NoSQL의 확장성 및 유연성을 더해서 NewSQL이라고 하는 또 이름의 어떤 그 4세대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거기는 이제 구글 스패너와 그리고 볼트DB, 그 다음 누오DB 같은 것들이 이 NewSQL에 포함이 되는데, 말 그대로 그 기존의 어떤 장점들을 위해서 대규모의 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으면서 그 비정형의 데이터도 처리가 가능하면서 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그런 막강한 기능까지도 더해서 포함된 상태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중앙집중식, 분산. 이두 가지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각 세대에 따라서 데이터의 발전되는 어떤 그 세대별로 주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전에도 이제 중앙 집중식, 그다음 분산, 하나의 이 DBMS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는 DBMS를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좀 구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집중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 운영하는 것을 중앙집중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요, 물리적으로 분산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요, 서로 각 DBMS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중앙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처럼 사용할 수 있게 꾸며놓은 것을 우리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요, 총세 가지로 분산 처리기, 분산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 총세 개로 이렇게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분산 처리기는 지역별로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각각의 지역에 있는 컴퓨터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각 지역의 데이터베이스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DBMS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역별로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컴퓨터가 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데이터베이스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DBMS가 별도로 있다. 그각 지역마다 컴퓨터가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DBMS도요. 자, 그리고 분산 데이터베이스는요, 물리적으로 분산된 지역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 구성은 분산 처리기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분산 처리기는 특정 통신 규약에 따라서 데이터를 전송, 수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운영이 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분산 저장 방법인데요.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게 분할해서 지역의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중복해서 저장, 주로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분산 저장 방법이 이렇게 분할을 해서 하는,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는 형태로 분할을 하는 방법이 있고, 중복을 허용하는 상태로 이제 분산을 시키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중복에 대해서 구분을 하냐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가 중복되는 형태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중복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동일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다른 지역은요, 계속 작업 수행이 가능해요. 그렇다라는 거는 신뢰성과 가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동일한 데이터가 저장된 여러 지역의 병렬 처리를 수행할 수 있어서 데이터 처리 성능의 향상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 요청이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지역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분산된 어떤 그 로드 밸런싱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중복이 되더라도 각 지역에 분산시켜서 데이터를 중복해서 저장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 중복의 단점이 있겠죠? 당연히. 자, 동일한 데이터를 중복 저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장 공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변경하려면 중복 저장된 데이터를 모두 함께 변경해야 돼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 증가해요. 그리고 만약에 변경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ABC라는 서로 다른 어떤 분산된 환경에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ABC가 동일한 데이터로 일치시킨 형태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 중에 변경하다 보니까 변경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서로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중복이 돼서 ABC라는 데이터베이스 각각의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만 변경이 될때 A 데이터베이스는 변경이 됐는데 B와 C는 변경이 안 됐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분산 저장 방법에는 중복을 하냐 안 하냐. 그런데 보통은 주로 중복을 해서 이용을 한다. 왜냐면 중복이 가지는 데이터 중복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자, 장점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어떤 한 데이터에 문제가 있어도 신뢰성 가용성으로 다른 데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작업 수행에 가능하게끔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ABC라는 3개 분산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우리가 요청이 많을 때 병렬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성능이 향상, 그리고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지역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 그래서 사실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을 좀 극복하고 개선해서 이 데이터 중복의 장점으로 활용을 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목표입니다. 분산 데이터의 독립성. 데이터베이스가 분산되어 있음을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분산 데이터의 독립성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데이터베이스로 분산되어서 존재하지만 사용자는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분산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자, 이 투명성은 무엇이냐면, 자, 위치 투명성, 중복 투명성, 단편화 투명성, 병행 투명성, 그리고 장애 투명성으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의 투명성들을 보장시켜준다 이겁니다. 자, 위치 투명성에는 사용자가 데이터의 저장 위치를 알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가 어디에, 어느 데이터베이스에 A라는 곳에 저장이 되는지, B라는 곳에 저장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논리적 이름만으로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카탈로그에서 데이터의 모든 위치 정보를 관리하다가, 데이터 접근 요구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 그 위치의 정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중복 투명성이 있습니다. 중복. 이걸 이제 리플리케이션이라 그러는데,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지역에 중복 저장돼도 사용자가 이 데이터가 중복되어 있어라는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데이터가 저장된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이게 바로 중복 투명성입니다. 단편화 투명성, 이제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단편화입니다. 단편화된 데이터가 여러 지역에 나누어 저장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용자가 데이터가 단편화됐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없도록 한다. 그게 바로 우리 단편화 투명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행 투명성입니다. 이제 Concurrency Transparency. 그래서 그 병행에 대한 어떤 투명성인데 그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이 돼요. 그런데 결과는 항상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됩니다. 자, 여러 개로 분산이 되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그런데 거기에 트랜잭션이 동시에 막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항상 일관성을 유지한다. 그러면 이게 병행 투명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장애 투명성인데요. 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산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지역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의 작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이게 바로 장애 투명성입니다. 자, 그리고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장단점인데요. 자, 장점과 단점. 장점을 먼저 살펴보면 신뢰성과 가용성 증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데이터 중복 저장의 장점과 마찬가지로 신뢰성과 가용성이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 발생 시에 다른 지역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장점이고. 그 다음에 지역 자치성과 효율성 증대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지역적으로 독립적으로 관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요청에 대한 응답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통신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효율성의 증대를 우리가 장점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장성 증대인데요. 그 처리할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 새로운 지역에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여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BC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로 분산되어 처리하던 어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있는데 그 ABC가 용량이 다꽉찬 겁니다. 그러면 용량이 증가될 필요가 있을 때그 이후에 D, E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추가 확장해서 증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단점이 있겠죠? 장점이 있으면. 자, 단점은 중앙 집중식 시스템에 비해서 설계와 구축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 지역에 대한 관리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발생해요. 자, 관리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자, 그리고 중앙 집중식 시스템에 비해서 추가적인 통신 비용, 처리 비용이 발생하죠. 왜냐면 우리가 ABC라는 데이터베이스, 여러 개의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진다 치면 하나에 대해서만 우리가 처리하는 통신 비용이 아니라 하나가 이세 개에 대해서 각각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추가적인 통신 비용이 발생하겠죠. 자, 그다음 우리 개념으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개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뭐냐? 여러분, 웨어하우스가 뭐죠? 웨어하우스? 웨어하우스가 이제 창고죠, 창고. 자, 데이터 창고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자, 근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정보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분석 가능한 정보의 중앙 저장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는 뭐 트랜지션 시스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 기타 소스로부터 정기적으로 어떤 시간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입력이 됩니다. 자, 보면은 이 그림으로 보자면 지금 데이터 그 웨어하우스에다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소스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CRM, ERP, 그다음 빌링 시스템, 혹은 그냥 일반적인 파일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거쳐서 여기 이제 ETL이라고 하는 이 사용, ETL을 통해서 그 데이터들을 로드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그러면은 여러 데이터베이스 혹은 여러 데이터 소스로부터 입력된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그 다음에 리포팅을 하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과 같은 그런 알고리즘을 돌리거나 해서 좀더 효율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그 다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 다음에 의사결정권자는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들, BI 툴이라고 그러는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SQL 클라이언트나 기타 분석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에 액세스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 엔드단에서 이제 비즈니스에서는 보고서나 대시보드, 이런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데이터에서의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내는데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성과를 모니터링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자, 보면은 여기 마지막 부분에 리포팅, 그다음 분석, 애널티틱스, 그다음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은 총 4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주제지향적, 통합된, 비소멸성,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데 자, 주제지향적은 일반 데이터베이스는 업무 처리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데이터의 구성도. 근데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요, 그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그 구성과 달리 의사결정에 필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중심이냐, 그 다음에 의사결정 중심이냐, 그래서 이 주제지향적이다. 왜냐면 의사결정에는요, 필요한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브젝트 기반으로, 서브젝트 오리엔티드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요. 통합된 특성.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요, 그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항상 일관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관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계속 통합을 시키는 거죠. 그 여러 데이터 소스들 데이터베이스에서 계속 추출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통합한다. 자, 그 다음 특성으로는 특징 비소멸성이 있습니다. 일반 데이터베이스는 어떠냐면
데이터가 삽입되고 삭제되고 수정되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죠. 그렇다고 치면은 데이터가 삽입이 되는 거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삭제가 되거나 수정이 돼요. 그러면 어떻죠?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이 일부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작업이 계속 빈번하게 되지만 데이터 웨어하우스는요, 검색 작업만 수행되는 일기 전용의 데이터 유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는 데이터가 계속 창고에 보관이 되는 것처럼 비소멸성 특징을 가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일반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데이터만 유지해요. 그러니까 삭제되더라도 그 삭제된 그 최종 버전만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는요, 데이터 간의 시간적 관계, 동향을 분석해서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와 과거 데이터를 함께 유지하는 겁니다. 아,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 삭제가 발생했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러면은 그게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시간적 관계를 고려해서 언제 삭제가 됐다라는 어떤 그런 데이터까지 함께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 시점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스냅샷을 주기적으로 유지를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계속 바뀌었다라는 어떤 동향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시간에 따라.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후에 다양한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 세대에 포함시킬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좀 특이하지만, 이게 지금 각광받고 있고 많이 쓰고 있는 어떤 종류입니다. 바로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인 1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1인 핸드폰 이상을 사용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모바일 기기도 발전을 해서 불과 컴퓨터 성능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아주 고성능의 이그 스펙을 성능을 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요, 현장 업무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가공 후에 그 동기화 기능을 통해 중앙 서버로 전송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데이터베이스를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 중앙 서버에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데 각각의 핸드폰 모바일 기기에서 일부 데이터들이 계속 발생되거나 처리가 되잖아요. 그 발생되고 처리되는 그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일부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일부 기능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런데 이때 중앙 서버와의 동기화 과정을 거쳐서 이 모바일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중앙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우리 그 아까 봤던 그 데이터베이스,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게 지금 요새 뜨고 있는 이거 리얼엠이라고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발음하는지, 이게 이제 특성이 좀 다른데요. 부른 사람마다 그 의미적 해석을 위해서는 그 램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램의 뜻은 이제 뭐그 왕국 이런 의미를 단어적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모바일 환경, 여러 개의 모바일이 이렇게 있고, 그거를 중앙 통제하는 중앙 서버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자, 램이라는 모바일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램, 그 다음에 그 SQLite, 그 다음에 SQL Anywhere, 그 다음에 DB2, 그 다음에 DB2에도 EveryPlace라고 하는 모바일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SQL 서버에서도 Compact라고 하는 좀 그 모바일 스펙에 맞춰서 컴팩트하게 줄인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SQL 서버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도 라이트, 그 다음에 카우치베이스의 라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모바일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최근에는 램이 그 각광받고 있는 그런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모바일 데이터베이스 특징은요, 제한된 CPU 및 메모리를 가진 저사양 기기에 탑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 뭐 이제 모바일이든, 그 다음 인베디드 기기든, 이런 제한된 어떤 CPU와 메모리를 가진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동작할 수 있게 만든다. 이게 굉장히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챌린지, 그런 미션을 성공해서
저사양에서도 동작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버 측 데이터베이스와 복제 및 동기화 기능이 특징인데요. 그 중앙 서버 얘기했잖아요. 그 중앙 서버에서 지금 모바일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복제하고 동기화 시킬 것인가? 계속 안 하다가 통신이 연결되어 있을 순간에 그때 기존에 이제 일치되지 않는 부분만 복제하고 동기화 시키는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장형, 임베디드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와 응용 프로그램의 결합 형태로 탑재가 또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그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어떤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에 결합된 형태로 이렇게 탑재하는 게 가능한데 보통 SQLite 같은 이런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는요. 응용 프로그램 내에 포함돼서 결합된 형태의 어떤 형태로 이제 뭐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의 고려 사항인데요. 그 사용자 시간. 자, 여기에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시간 비용, 그리고 통신 비용. 통신이 일어나니까 통신에 따르는 어떤 과금되는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전력입니다. 자, 배터리 전력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자, 이게 또 재밌는데요. 여러분, 이 우리가 제한된 휴대용 기기, 모바일은 항상 배터리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터리를, 전력을 좀 적게 쓰는 형태로 최적화된 어떤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지만 그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쓰지만 모바일의 중요한 배터리 소모가 빨리 된다? 아, 그거는 그것만큼 치명적인 단점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회복 가능성입니다. 갱신된 내용이 손실될 수 있다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회복 가능성으로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관성, 지역적으로 캐시된 데이터가 최신 내용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어떤 특성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어떤 고려사항을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의 각 세대에 따라서 발전되는 어떤 현황들, 어떠한 종류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봤고, 그리고 거기에 분산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그 다음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인지, 여러 파생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파생된 여러 가지 종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